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제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새로 산 립을 같이 카메라 앞에서 발라보는 그런 컨텐츠를 찍어볼 건데요. 제가 새해 처음으로 구매한 립 제품은 짜잔! 포렌코즈 제품이에요. 제가 사실 이 포렌코즈 립 제품을 원래 6개나, 6개 맞나? 6개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또 구매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연말에, 연말인가 연초에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뜬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구매한 컬러를 발라볼 거예요. 사실 포렌코즈가 굉장히 컬러가 다양하고 이제 라인도 다양하다 보니까 저는 구매를 할때 굉장히 엄청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진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색을 결국 골라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발라볼까요? 레트 틴트 두 개, 벨벳 틴트 두 개, 또 벨벳 틴트 두개 이렇게 구매를 한것 같네요. 근데 사은품이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은품만 열어봤는데 제 어릴 때 서랍장에 있던 컬러예요. 이건 아마 못 바를 것 같아. 진짜 생핑크라 이건 아마 안 바를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매트 틴트가 두 가지여서 두 가지 먼저 발라보겠습니다. 포렌코즈 매트 틴트 캄부터 발라볼게요. 이렇게 포렌코즈 본통 이런 베이지, 핑크 베이지 느낌이네요. 저도 이 전에 구매했던 라인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이 라인은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엄청 상큼한 새콤달콤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이런 느낌의 틴트예요. 캄이라는 컬러인데 살짝 흰기가 있으면서도 핑크 베이지 베이스로 쓰려고 제가 구매를 했나 봐요. 보통 이렇게 딱 입술에 핏대는 애들은 되게 입술을 갑갑하게 하고 주름을 다 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발랐을 땐.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편한 것 같아요. 입술에 픽싱되면서도 생각보다 편하고 또 블렌딩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 픽싱되진 않고 적당한 속도로 픽싱되는 느낌? 근데 이거 지속력은 진짜 좋겠네요. 왜냐면 지금 묻어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살짝 이 캄이라는 컬러가 저는 너무 누디해서 단독으로 못쓸줄 알았는데 지금 단독으로 써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살짝 흰기가 있는 핑크 베이지 느낌의 컬러입니다. 예쁘네요. 오, 마음에 들어요. 매트 틴트의 다음 컬러는 플레어라는 컬러입니다. 플레어 컬러를 이 손에 발색해보면 이렇게 약간 붉은 느낌, 붉은 로지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영상에서 잘 보이라고 진하게 발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로지한 레드립인 것 같아요. 얘도 역시 묻어남이 없고요. 묻어남이 없는 건 진짜 짱이네요. 쿨한 느낌의 로지 레드 느낌이어서 저한테 되게 제 피부톤을 밝혀주는 레드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 최근에 바른 레드 컬러 중에 제일 화사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앞니에 되게 잘 묻어요, 립이. 근데 이런 픽싱되는 립이라면 앞니에 안 묻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속력도 당연히 좋을 테고 그리고 요즘같이 마스크를 쓸때 정말 좋겠죠? 컬러도 두 가지 다 모두 마음에 드는 요 매트 틴트였습니다. 이 나머지 네 가지는 라인이 다 같아가지고 그냥 끌리는 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1호 브리스 먼저 발라볼게요. 이렇게 누디한 베이스로 쓰려고 제가 산 컬러인 것 같아요. 강한 베이지 느낌이 아니라 살짝 흰기랑 여리여리한 베이지 느낌이어서 레드립이랑 믹스해서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색상 자체가 엄청 선명한 편은 아니어서 오버립하거나 입술 그 라인을 뭉개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제가 이 벨벳 틴트를 써보면서 느낀 게그 공홈에 이 틴트를 지속력 있게 바르는 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 겹을 레이어링하고 휴지로
은발을 해주고 다시 또 바르고 요거를 반복하면은 되게 지속력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진짜 그게 지속력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벨벳 틴트를 바를 때는 그렇게 발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누디한 컬러를 발랐으니까 다음은 레드립을 발라볼게요. 포렌코즈 타투 클레르 벨벳 틴트 16호 룰러를 발라보겠습니다. 포렌코즈는 공홈 발색이랑 실제로 받았을 때 컬러랑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더라고요. 구매를 하실 거면 그 정도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룰러는 완전 다크한 쿨 같다. 전 역시 이런 컬러를 좋아하나 봐요. 살짝 다크한 블랙베리를 머금은 것 같은 그런 쿨한 딥한 레드 컬러예요. 살짝 어두운 체리빛? 베리빛도 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컬러군인데 이 컬러가 되게 생각보다 마음에 드네요. 입술이 되게 반질반질해 보인다. 되게 투명한 피부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베리스러운 딥한 레드 컬러예요. 저는 이런 컬러를 좋아하니까 아주 좋죠. 조금 연한 컬러 가볼까요? 포렌코즈 타투 클레르 벨벳 틴트 노보. 이거 근데 케이스도 꽃무늬여서 너무 예뻐요. 노보는 약간 MLBB 느낌? MLBB가 아니라 약간 아,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게 뭐지? 제가 생각한 컬러랑 완전 다른 색이네요. 카메라에는 채도가 톤다운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더 이렇게, 더 밝은 약간 핑크 보라 느낌이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살짝 핑크빛이 많이 도는 보랏빛의 컬러예요. 저는 MLBB 느낌일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채도가 높고 생각보다 핑크빛이 많이 돌아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거울에서 보는 지금 제 모습은 너무 나빠요. 뭐야 이게. 한번 터치했을 때는 약간 모브빛인가 했는데 바르면 바를수록 핑크빛이 나고 더 채도가 올라오는 느낌이어서 전 조금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근데 또 모르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런 컬러를 또 쓸지도. 근데 지금은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컬러입니다.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컬러는 포렌코즈 타투 클레르 벨벳 틴트 17호 호즈 발라볼게요. 제가 요번에 레드 컬러를 많이 샀네요. 오, 예쁘다, 이거. 이 호즈 컬러가 아까 제가 발라본 룰러 컬러보다 더 딥하고 쿨한 느낌이 많이 나요. 더 와인 같은 쿨한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예요. 아까 룰러 컬러는 생각보다 바르면 바를수록 딥하진 않았는데 얘는 바르면 바를수록 딥하고 딥쿨 느낌이 많이 나는 컬러입니다. 살짝 버건디 빛이 나는 그런 버건디 레드 느낌이네요. 이번에 포렌코즈에서 구매한 컬러는 딥한 컬러들이 성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6가지를 포렌코즈에서 사서 발라봤는데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컬러는 별로 없을까요? 그래도 실패한 건 아닌데, 그쵸? 저는 제일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었던 처음에 발랐던 이 매트 틴트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텍스처도 얇았고 입술도 편해가지고 이두 가지 컬러가 제 스타일인 것 같고요. 이제 벨벳 틴트는 정말 그만 사야 될까 봐요. 그치만 잘 쓰겠습니다. 네. 잘쓸 거예요. 내 돈으로 샀으니까. 이렇게 2021년도에 첫 립파울을 찍었는데 살짝 예상 밖에 컬러들도 있었지만 포렌코즈 립은 굉장히 지속력이 좋으니까 앞으로 잘 쓰겠죠?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